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시내 초중고교 500곳에 49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.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는 학교 냉난방 등에 이용할 계획입니다.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 설치 시 학교에는 화장실 개선 사업과 교육 경비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. 서울시는 현재 민자 사업을 포함해 모두 484개소에 학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 24.2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